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다른 게 빨리 가봐야지.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I'm up here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낙튜브 이재준입니다. 아, 드디어 지금 4월인데요. 일본이 드디어 배편이 풀렸습니다. 지금 4월 3년 만에 거의 일본을 가게 돼서 엄청 설렙니다. 아, 저번에 한번 일본이 풀리자마자 일본의 그 본토에 한번 후쿠오카 지방에서 규슈 지방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때 한 4박 5일 일정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때 낚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오늘은 그래도 일본이 대마도가 딱 풀리는 지금 한 4일째인가 5일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2박 3일 일정이지만 좀 더 많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레니까 빨리 지금 모래아님 만나서 대마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나오를 지금 타고 3년 만에 들어가는데 엄청 설렙니다. 사람이 많네요, 역시. 아, 오랜만에 왔는 하트드더울 포인트입니다. 하트드더울 포인트 잘 있는가 모르겠네요. 자, 드디어 대마도에 왔습니다. 지금 3년 만에 대마도로 와서 그런지 주위를 둘러봐도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뭐 현지인 한 분만 계신데 이분은 지금 잠을 못 자서 아마 차에서 잘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오늘 일단 도시락부터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아마 히타카츠 쪽에 그 한번 히타카츠 말고 바로 이자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자라 쪽으로 내려가서 야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로 렌트카를 빌리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고! 보시지만 야, 저번 주에 주말에 둘이 공원에 완전 신기했더라. 우선 히타카츠에 위치한 밸류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봤습니다. 이즈하라로 내려가는 길에 가까운 사스나 포인트에서 마트에서 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사쿠라 벤또라고 그 짧은 기간에만 파는 도시락입니다. 사쿠라 에디션. 일본에서는 정말 도시락만 먹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독수리들을 보니 역시 대마도 온 느낌이 납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이즈하라로 내려가 봅니다. 대마도는 편백 너머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전 열심히 운전하는데 옆에서 배부르다고 자고 있습니다. 이쪽은 서쪽 고시타카 포인트. 이곳 보호종인 야마네코 백화가 인상적이네요. 이 시즌엔 무늬 오징어 덩어리들이 쉘로 위에 붙어있을 것 같아서 우선 에깅으로 노려봅니다. 캐스팅을 하고 슬랙라인을 감고 천천히 탐색해봅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아시죠?
이번에 새로 산 다이와 이그지스트. 철수하는 현지인에 물어보니 안 나온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래가 죽어서 떠밀려온 게 아닐까 생각해봤네요. 이곳은 동쪽 지모로 포인트. 역시 안 나옵니다. 애깅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무늬 오징어 생미끼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동. 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전갱이를 잡으려고 여기 가라스에 왔습니다. 햄, 많은 게 빨리 전갱이 잡아야지. 지금 우리는 오늘 야인을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가라스에 와서 전갱이를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전갱이부터 잡고 일단은 또 야인 채비를 세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전갱이 잡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좀 해가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갱이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갱이다. 전갱이다. 전갱이만 잡으면 야인은 끝났어. 낚시는 끝난 겁니다. 자, 가보시죠. 고! 와, 이게 완전 고등어 사이즈다. 뭐 빵빵해. 가장 먼저 전갱이를 잡아봅니다. 그런데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무늬 오징어 생미끼 낚시, 야인이라고 하죠. 그 야인 낚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우측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매력적인 장르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니 바로 반응이 오네요. 입질이 오면 저렇게 드랙 풀리는 재미도 있으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로 문입니다. 자, 그럼 야인 바늘 내리고 훅셋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번 함께 보시죠. 사이즈 좀 되는 건나? 아니 모르겠지. 쫙 치는데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바늘을 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무늬 오징어가 차고 나갑니다. 어, 보인다. 너 나왔어. 가글려. 보인다. 됐다. 뭐 야, 만호 씨 그러면 안 된다. 됐다. 그래, 저 됐다. 그래 참 안 된다. 보인다. 안 됐다. 카메라 신경 쓰면 저로 봐야 되니까. 저로 저로. 여자 있어. 보이냐 대체. 공물 파티인데 지금. 야 씨, 만호니 지금. 와 지금 한번 진짜 보나네 진짜. 근데 진짜 어설프로 엄마가 아 뭐이더라? 엄마한테 때리면 어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미끼인 전갱이를 끼워서 무늬 오징어를 잡는 건데 이게 좀 단순해 보이지만 섬세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갱이는 아직 신경이 살아있나 봅니다. 다시 전갱이를 던지고 기다려봅니다. 이것이 무늬 오징어가 전갱이를 먹은 흔적입니다. 가장 맛있는 대가리부터 먹습니다. 와, 저도 한 수 추가했습니다. 저는 찌채비로 했습니다. 아, 크다. 무늬 오징어 찌채비 낚시도 우측 상단에 보시면 와. 자세한 설명 영상이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kg는 충분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수. 와, 이건 오, 전이 움직이는 거 봐라 씨. 와, 이건 킬로 되겠다. 2kg 안 되고 한 1점. 와, 전이 떨리는 거 봐라. 아, 미치겠네 이거. 다 풀고 왜 이런 풀냐 마지막에. 와. 와,
크네. 밤이라 촬영이 어려워서 낚시하는 영상이 많이 없습니다. 우와, 다음에는 꼭 낚시하는 모습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니 바람이 거세집니다. 다시 한 마리 걸었습니다. 이 녀석은 2kg급 같아 보입니다. 촬영을 멈추고 갸프를 준비해 봅니다. 드랙을 차고 나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갸프질. 아까 욕먹은 거 만회해야 됩니다. 안 보인다. 괜찮아. 오징어가 먹물을 쏟으니 안 보입니다. 많이 당황했습니다. 답답했는지 선수 교체. 갸프질을 오징어에 안하고 야인 바늘에 했습니다. 바늘만 올라왔네요. 자기도 못하면서 저보고 뭐라 했습니다. 후레쉬 이 후레쉬로 할걸. 아, 그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민숙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어봅니다. 회도 있고 참돔도 있고 소라도 있고 푸짐한데 가격은 비쌉니다. 우리는 오징어를 안 들고 가니 맛있게 드시라, 선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늦은 시간에 와도 이렇게 따신 물을 받아 놨더라고요. 잠시 자기 전에 바람 상태를 보니 장난이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쓰러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풍급이네요. 낚시를 못하게 돼서 괜히 화풀이도 해봅니다. 이것은 아침밥입니다. 깔끔하죠? 낚시도 못하고 숙소와 가까운 동네 낚시점을 구경 왔습니다. 대마도 낚시점도 우측 상단 보시면 정리가 잘 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곳은 구석구석 신기한 게 많아서 약간 보물 찾는 기분이 듭니다. 이번엔 엄청 큰 오오 애기를 하나 샀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게 있던가요? 저는 처음 봅니다. 이제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가야죠. 4월 말에 예약해놨으니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집 어떠셨나요? 뭔가 낚시로 여행하는 기분이 들게끔 편집해보았습니다. 이제 편집에 힘을 좀 빼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올라올 영상 기대해주시고 바다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낙튜브의 이재준이었습니다.
이번에 등전 말고 등전 초호수 됐습니다.